먹어도 덜 찌는 식사법. 밥만 먹지 마라. 밥만 먹지 말아라. 이거는 그래. 국수, 빵, 떡은 먹어도 돼. 밥만 먹지 마. 이 소리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밥이 탄수화물의 대표격이잖아요. 그래서 밥만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같은 것도 다 같이 먹자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해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소품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지금 2인분이 준비된 것 같아요. 그럼 밥을 먹지 말고 국밥을 2인분 먹어라. 이 말씀하시는 거 맞죠? 계속 먹겠다는 의지. 보시면 지금 밥과 국이 있고요. 또 다른 쪽에는 동일한 양의 밥과 국 그리고 고기가 있는데요. 과연 어느 쪽이 더 살이 잘 찔까요? 고기 추가된 쪽이 살이 더 찌는 게 정상 아니에요? 아니야, 칼로리도 더 높을 거고. 근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럼요. 양이 많은 쪽이 살이 더 찌죠. 단순하게 생각하면 칼로리가 더 높은 쪽이 더 살이 잘 찌겠잖아요. 하지만 이게 더 살이 덜 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에?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이게 양으로만 봤을 때는 확실히 고기가 있는 쪽이 더 많잖아요. 게다가 고기 추가하면 몇천 원이 더 비싼데.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고기와 국, 밥을 같이 먹는 것보다 밥과 국만 먹었을 때 살이 더 찐다고 한 이유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. 오. 고기가 없으면 혈당이 스파이크를 치게 돼요.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. 예, 혈당 이런 스파이크.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생길수록 살은 더 찔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밥만 먹지 않으면, 그러니까 다른 걸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른다.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? 자, 이렇게 의심왕 제이슨 씨뿐만 아니라 내가 뭘 더 먹었는데도 혈당 스파이크가 안 생기고 살이 덜 찔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분들, 저희 엄지회장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양성호 선생님이 직접 본인이 실험을 하셨습니다. 그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.